I pulled up in Lexus like 07. I just hit a lick, I got it in the next one. Boss up, I'm a bigger homie, but I'm one young man and my little homie. Chasing women, let us crash. I hate a rapper especially. I hate a goofy especially. They always dying to mention me. They got it. They count it again to make sure the money was right. Me, I'm just done. Where's the class? Morning coffee.확실히 뭐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지 운동하기 참 여긴 좋은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저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그 뭔가 남편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다시 오롯이 저로서 살 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저의 한 달간에 저 스스로의 목표가 하나 있거든요. 저는 책을 쓰고 있어요. 미국에 있을 동안 하루에 최소 1시간에서 아니면 2시간 정도 꼭 글을 쓰자. 스쿼트에 관한 나의 이야기 플러스 좀 실질적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담으려고 모든 걸 다 완성해놓고 한국 가면 자료만 쭉쭉쭉 넣으면 되게끔 이번에 미국에 있을 동안 초안 정도는 완성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목표는 올해 말에 출간이거든요. 서론 정도 써가고 있고 책 쓰러 저는 미국에 온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블리스님 여기서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진짜 편하게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맞아요. 유일한 저의 지금 스트레스는 돈 걱정. 야 이걸 내가 다 충당할 수 있나? 일단은 그냥 쓰고 있거든요. 외화로 쓰다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썼는지 감도 별로 안 오고 즐기다 가서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다시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나 큰 지출은 아니길 오늘은 상체 보조 운동하는 날이라서 좀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리 들고 하는 벤치프레스 하고 나머지는 등 가슴 조금 합니다. 오늘 그래도 한 125kg까지 올라갑니다. Basis. 이 몸이 다 풀렸어. 더워서 그런 거지. 더워서 체온 자체가 높으니까. 사실 워밍업의 목적은 체온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서 지금 러셀 오리가 스쿼트 하고 있는데 쟤는 생각보다 많이 안 쉬네요. 다른 친구들 엄청 많이 쉬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월드클래스와 아닌 거 월드클래스는 좀 다르다. 내가 하나를 세트를 하고 한 10분 이렇게 돌아다녀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자기 페이스 맞추고 네, 완전 내 페이스대로. 내가 오늘 컨디션 안 좋으면은 계속 쉬면서도 할 수 있고 컨디션 좋으면은 빨리빨리 해도 되겠네요. 약간 이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놀러 와서 맛있는 무게를 좀 들고 간다? 다들 막 즐거워 보여. 신기해. 춤추러 난리 났어요. 네. 클럽이죠. 진짜 클럽이네요.
확실히 이게 운동에 있어서는 뭐랄까 이 분위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분위기는 여기 헬스장을 만드는 사람이 문화를 만든 것 같아요. 이런 문화, 아, 여기서 이렇게 놀고 즐기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그게 우리의 문화고 분위기다 이런 걸 만들어 준 것 같아서 진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생활을 한다면 몸은 진짜 더 빨리 좋아질 수밖에 없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 마트 왔거든요. 마트를 가보면은 확실히 이 미국 애들이 몸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날씨가 근데 아마 카메라에는 이 날씨가 너무 좋게 담기겠죠. 하지만 전 죽을 것 같아 더워서. 이게 다 전부 게토레이거든요. 게토레이만 몇 종 있어. 게토레이가 있고 얘는 제로 게토레이도 있고 또 여기 넘어가면 뭐 자기네들 네이퍼 파워에이드 진짜 많거든요. 스포츠 드링크가 일단은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워터 인핸서라고 해서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드랍 쫙 하면 얘는 지금 카페인하고 비타민 들어있어서 에너지 드링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나중에 한국 돌아갈 때 친구들 선물로 이거 쫙 사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레드불만 일곱 종류로. 여기 밑에 싹 다 몬스터긴 한데 지금 다 팔려서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미국의 가장 핫한 에너지 드링크가 프라임 에너지 드링크거든요. 이거 어떤 운동선수 두 명이서 만든 에너지 드링크인데 진짜 핫한 에너지 드링크고. 이거 3D는 휴스턴에 있는 크리스천 구즈만이란 유튜버가 만든 에너지 드링크예요. 그래서 로컬 이제 얘네들 글로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거 보면 여기 지금 보면 다 제로 1 제로 1 이게 지금 슈가가 뭐죠? 설탕이 1g 들어있다는 거. 얘는 케토면 또 노 슈가 에디드니까. 그리고 헤일로탑은 한국에도 유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종류도 진짜 많고 사실 이거 말고도 여기 지금 크로키가 다 아이스크림이어가지고 확실히 천조 클래스. 아 퀘스트 프로틴 바 알죠? 맛있죠. 얘 퀘스트 피자가 있어. 에? 프로틴 27g. 우와. 탄수화물 6g. 어떻게 만든 거야? 아 이거 2분의 1 조각인데 지방이 20g이긴 한데 지방이 좀 높긴 하지만 퀘스트에서 만든 피자. 프로틴 회사거든요. 프로틴 회사. 대박이다. 이런 것도 있어. 퀘스트 저거 살려면 일단 한국에선 해외 직배송으로 그렇죠.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외 직배송이니까. 네.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얘는 버터인데 버터가 아니에요. 약간 뭐냐면 이게 가짜 버터거든요. 그래서 한 테이블 스푼에 원래 14g이면 지방이 14g이어야 해요. 근데 6g인 거죠. 그래서 좀 지방 대체제 같은 느낌? 진짜 다이어트하기 좋다. 그래서 지방도 대체 지방을 먹을 수 있는. 운동하시는 분들 그릭 요거트 진짜 많이 먹잖아요. 미국은 그릭 요거트 진짜 많거든요. 종류 진짜 다양한데 일단 대박인 거는 이렇게 0% 팻. 팻을 기본적으로 0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종류가 많아서 뭐 예를 들면 5% 지방. 그러니까 지방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 꼭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지방을 먹고 싶은 분들은 선택도 가능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릭 요거트 진짜 종류 많고 진짜 다양하고 치즈는 지방으로 만들잖아요. 지방이 없는 치즈 있는 거 알아요? 페트리 얘 영양성분 보면 싹 다 프로틴이에요. 제로 팻, 나인 프로틴 모짜렐라 치즈가 페트리가 있습니다. 페트리가 어지럽다 이 나라 정말 신기해. 얘네들은 닭가슴살 따로 팔고 닭 다리살 팔고 안심살 팔고 완전 다 따로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진짜 좋은 게 소고기 간 게 있거든요. 간 소고기가 있는데 보세요. 얘는 96% 올린 4% 팻, 얘는 7% 팻, 10% 팻, 20% 팻. 그래서 제가 지방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어서 다이어트 할 때는 이런 거 먹고 이게 더 조금 비싸거든요. 조금. 그리고 내려가면 싸지고. 퀘스트 종류 보세요. 와. 이것도 많이 먹거든요. 원. 레인보우네 레인보우. 이것도 프로틴 유명한 거. 아 이것도 유명한 거예요? 네, 원 이거 되게 유명한 거. 맛도 되게 다양하다. 버스데이 케이크면 영양성분은 그냥 저희가 아는 프로틴 바 정도. 어,
본인 테스트에서 프로틴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먹어봤던 것 중에는 네. 쿠키앤크림이랑 스모어가 맛있더라고요. 맞잖아. 네. 스모어가 제일 맛있는지 생각했어요. 이거 에어프라이어 살짝 돌려 먹으면 그만한 게 없어요. 어? 저희가 되게 많이 먹거든요. 한국에도 좀 구하기 쉬워요. 네. 이거 피비투라는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피넛버터 가루로 이렇게 뽑으면은 단백질 엄청 많거든요. 네. 이게 웬만한 프로틴 파우더 뺨치고 맛도 맛있고 그다음에 좋은 지방 먹을 수 있어서 되게 많이 먹습니다. 이거를 물에 타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 그냥 뭐 요리할 때도 넣어 먹고 오트밀 같은 데도 넣어 먹고 아... 그래서 얘는 이런 거 보면은 90% 또 레스펫 해가지고 또 완전 이런 건 고단백이거든요. 네. 그럼 1.5 지방에 6g 프로틴이니까 완전 하이 프로틴. 이건 진짜 몸이 좋을 수밖에 없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온 지 한 2주 됐죠? 예. 2주 만에 드디어 차를 겟 했습니다. 드디어. 이미 얼굴이랑 다 탔는데 이제 조금 사실 적응했는데. 맞아요. 아 그래도 오늘 이제 마트 가서 물도 좀 대량으로 사고 전 사실 아이스크림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케토나 이런 것들 뭐 뭐든 사고 싶었는데 갖고 오면 녹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제 차가 있으니까 아이스크림도 좀 사서 오고. 운동을 갈 준비를 해서 이렇게 늦게 가는 거 아니까 생각보다 안 늦었네. 아니 좀 쉬다 갈까요? 한시에 갑시다. 왜냐면 지금은 바람 너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대회 마지막 주 훈련이고요. RP 9.5 거의 1RM에 가까운 수치로 훈련을 하는 날이라서 좀 걱정됩니다. 가기 전에 이 프라임 드링크라는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가 이제 한번 지났고 여기 핫하더라고요. 요걸 먹고 가보겠습니다. 와, 왜 이렇게 뜨는 거네? 지금 뭐 상상이 안 가는데 들어가서 네. 1분 내에 땀 터져요. 아 그쵸. 저는 이미 땀 터질 것 같아요. 스쿼트, 벤치, 데드 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한번 시작해보죠. 오, 땡큐. 어, 설렐 뻔했어. 컨디션이 여지까지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아, 그 전까지는 스쿼트만 하면 몸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약간 뭔가 근육이 좀 죽어있다는 느낌? 지금 이제 근육이 다 살아난 것 같아서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30까지 가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한 220쯤에서 한번 서포트 받고 230에서 한번 더 받고. I need to know everything. Who and what and where I need everything. Trust me, I hear what you're saying, but I like it's new what you're telling me. I'm curious, George. I hop in the Porsche, five and a horse. I'm ready for war. I'm coming for throws to turn to a ghost. I need to know everything. Now you be surprised at the info you get is by letting them talk, so I'm letting them talk. Gotta keep quiet, maneuver in silence, then let them in. Chalk up their body, another one body, that's just how it go. I got some secrets, I'm shaking the game so they stay on their toes. Stay in your lane, I just stay on the go. I can to play with the pros and act like a rookie, so they overlook me. Then I double up again under their nose, none of them cold. They just got lucky but never adapted, so I'm turning one of them. 와, 큰일 났는데요? 너무 무거운데요? 210인데 와 모르겠다. 하! Lightweight, let's go. 아! This is my RP 9 week. Oh, okay. I failed. Great. 와, 큰일이야, 큰일. 안 되네, 안 돼. 아, 이거 원래 절대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 걱정이네. 아.
벤치라도 만회해보겠습니다. 155에서 160까지 가보겠습니다. 스쿼트는 망했지만 스쿼트를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 끝난 건 끝난 거고 대회에서 잘하면 돼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스타트 커맨드를 프레스 커맨드를 너무 늦게 줘가지고 사실 제가 좀 빨리 연습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게 약점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맨날 정지하면 바로 밀었는데 생각보다 더 늦게 프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이미 밀어야 되고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이미 이렇게 그건 심판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연습하는 게 사실 맞아요. 인앤아웃에 드디어 왔습니다. 다행히 텍사스가 미국 이렇게 중앙 쪽에 있어서 인앤아웃이 있네요. PD님이 프로틴 스타일 버거가 있다고 해서 프로틴 스타일 버거를 샀는데 이게 뭐야? 저 그래서 방금 햄버거 하나 더 시키고 왔어요. 맛있어요? 근데 진짜 인앤아웃 버거 패티가 맛있다. 그냥 패티로 이렇게 그 압살하는 맛. 방금 먹었던 프로틴 버거 있잖아요. 이것도 맛있네. 제가 이걸 먹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는 고기 맛이 좀 연하게 느껴져요. 빵의 맛이 있으니까. 근데 얘는 고기 맛이 진짜 강하게 느껴지는 상추 쌈에 고기 먹는 느낌이었고 얘는 이제 밥이랑 고기 먹는 느낌이어서 물론 이게 더 맛있지만 프로틴 버거도 한 번은 먹어볼 만하다. 운동 끝나고 와가지고 이런 버거 먹고 하면은 운동할 만 하겠어요. 그럼요. 한국에선 이런 햄버거가 엄청 비싸지만 미국에서는 저렴한 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게 또 장점이긴 하죠. 많은 일이 있었던 오늘. 그냥 빨리 샤워하고 뒤집어서 자겠습니다. 쉬운 게 없는 미국. 괜히 왔나? 대회 전주 마지막 보중량 대회였는데 망했어. SBD 다 네. 실패하셨잖아요. 맞아요.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사실 환경을 탓하고 싶긴 하거든요. 뭐 환경이 바뀌었고 먹는 것도 바뀌었고 자는 것도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제 모든 삶이 진짜 운동에 맞춰져 있었어요. 제가 움직인 동선 자체도 모든 게 다 맞춰져 있어서 완벽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게 다 안 완벽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긋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훈련할 때 단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보자면은 훈련을 잘한 걸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피로도가 너무 높게 쌓여있던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고이고 고이다가 터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패는 실패고요. 실패했을 때 가장 빨리 해야 될 생각은 그걸 잊고 다음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가 대회니까 뭐 그동안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 결과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봐야죠. 코치님하고 이제 좀 플랜을 짜봐야 되는데 자신 있다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걸 해보는데 좀 의의를 두고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이걸 최선을 다해 준비했기 때문에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 충분히 열심히 했고 충분히 잘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언제 제가 미국 가서 대회를 뛰어보겠습니까? 제 머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